안녕하세요. 하이 아빠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장박을 하고 있는 금강 관광 농원 캠핑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다시 지난 주말에 왔다가 갔을 때보다도 단풍이 한층 더 많이 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다시 온 이유는 요즘 캠핑 카페에서 보면은 주말에도 캠핑장을 구하지 못해서 캠핑장을 구한다는, 그다음에 양도를 원한다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쩌면 저희가 이곳에서 단 2회 캠핑을 하고 나서 장박을 결정한 거는 잘한 일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처럼 캠생아인 분들과 그다음에 처음 겨울 장박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겨울 장박을 준비해서 하고 있는 저희 텐트를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 기회가 되면은 금강관광농원 캠핑장에서 장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텐트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저희 텐트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절대 감성 캠핑, 갬성 캠핑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 캠핑 초보고 신생아이기 때문에, 캠생아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생존 캠핑입니다. 생존 캠핑, 살기 위한 캠핑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자, 함께 보시죠.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사랑합니다. 이제 저희가 겨울 장박용으로 준비한 저희 텐트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콜맨 제품입니다. 터널 커넥터 스크린 타프라고 해가지고 크기는 3.3에 3.3이어가지고 쓰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요. 넉넉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장점은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터널 커넥터 앞쪽에 보이는 부분이 리빙셀을 썼을 때는 연결이 돼서 크게 썼는데요. 지금은 텐트 자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연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솔직히 좀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텐트는 할슈타트, 솔베이에서 나오는 할슈타트라는 면 텐트입니다. 영화 히말라야에 나와서 좀 더 유명해진 텐트이기도 하고요. 크기는 가로가 4.4m, 세로가 3.3m. 저희 4인 가족이 쓰기에는 아주 넉넉한 그런 사이즈의 텐트입니다. 저희가 이제 겨울 장박을 위해서 바닥 공사를 좀 했는데요. 바닥 공사는 일단 3중으로 했습니다. 맨 처음에 방수포 깔고, 그 다음에 비닐 깔고, 다시 방수포 하나 깔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공사를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어느 정도 땅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막아둔 상태입니다. 저희 생존 캠핑을 하고 있는 실내를 한번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면은 감성 캠핑하고는 거리가 멀죠? 맞습니다. 뭐 거리가 멉니다. 여기 있는 제품들 중에서도 상당히 시행착오를 좀 겪고 준비한 것들도 많은데요. 우선은 이 테이블도 저희가 처음에 상당히 높은 거를 구매를 했다가 아이들도 어리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는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다시 좀 더 길고 넓은 그런 테이블로 좀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요게 없었을 때는 항상 버너를 이용해가지고 음식을 해 먹었는데 이 지라프의 구이바다를 구입한 이후엔 음식을 하는 데 있어서, 조리를 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술을 워낙 또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탭바에서 나왔던, 제가 영상으로 한번 찍었던 생맥주 기계, 생맥주를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지금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트윈 버너부터 해가지고 여기 있는 테이블도 콜맨 제품인데요. 저희 같이 캠핑하고 있는, 장박을 하고 있는 동생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아주 저렴한 금액에 저희가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쉘터 안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난로는 파세코에서 나온 5000B라는 그 난로를 쓰고 있고요. 문을 닫아놓고 쓰면은 이 안에서도 이 난로 하나로는 충분하게 감당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점이라면은 기름 용량이 좀 작아서인지 기름을 좀 자주 보충해 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텐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베스티블도 별도로 좀 구매를 했었어요. 베스티블도 다 별도이기 때문에 베스티블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유 공간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짐들도 좀 쌓아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네,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짐을 쌓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슈타트 이 텐트는 문이 두 개예요, 양쪽으로. 정면에 보이시는 쪽에도 문이 하나 있고요. 반대로도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이건 앞뒤 구분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실내에도 저희가 지금 3중으로 했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은박 매트를 깔았고요. 그 위에 집에서 쓰지 않는 카페트도 갖다가 깔아놨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는 구들장이라고 하는데 그 집에서 안 쓰는 그 전기장판, 아주 큰 대용량 전기장판을
갖다가 깔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겨울 나는 데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그 반대로 보이는 곳이 저희가 이제 잠자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지금 에어포스 매트를 지금 깔아놨습니다. 사이즈는 2200x2000 인데요. 그 전에 사용했던 리빙실 텐트 이너가 좀 작아가지고 그 사이즈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좀 작아요. 그래서 옆쪽이 상당히 많은 공간이 남아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좌측 매트 2인용짜리 지금 두 개를 깔아가지고 높이를 맞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서 막 뒹굴어도 돼요. 사람들 놀랄까?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은 역시 감성과 먼 생존 캠핑 용품들이 있습니다. 옷걸이도 갖다 놨고요. 아직 어떤 것들을 더 채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은 저희가 겨울을 나는데 좀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참, 가장 중요한 거, 실내 난방하고 있는 그 신율 페니터 1200짜리입니다. 이곳에 1200은 좀 오버 스펙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작은 것보단 큰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1200짜리 아이보리색을 구매를 했고요. 추워지면 애들 심심해하고 할 것 같아서 빙과 스크린도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구독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겨울 장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저희 텐트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캠핑 선배님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캠핑들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아빠였습니다. 안녕.